안녕하세요. 강방래입니다. 2월달 장보기가 왔습니다. 오늘 엄청 추워요. 아주 추워 죽는 줄 알았나. 오늘이 개일로 빨리 막아 갔어. 추워갖고 그냥 막 금방 막아 갔다. 맨 처음에 딸기, 야, 마트에서 사는 거야. 딸기가 콜로 슬슬 들어와요. 11,500원. 이거 한 줄만 아니고 아랫줄 또 하나 있겠지요? 하나만 뜯어볼게요. 한 줄 또 있어. 아, 맛있다, 이거. 올해 나 딸기 먹은 적 이거 제일 맛있네. 딸기야, 조금만 기다려라. 너 기다릴 수 있어. 4,350원. 식용유. 명절 때 다 써갖고 식용유 하나 더 샀어. 라면, 문, 직화 짜장. 3,980원. 딸기 넣기 달라라. 옛날 당면. 이런 거 사서 갑자기 뭐 할 수 있으니까 다 이런 거 준비해놔야 돼. 썩는 거 아니니까. 9,500원. 참외. 가일 오지게 샀다. 참외 두 개짜리 샀까, 네 개짜리 샀까 고민하다가 개수 많은 거 샀어요. 9,900원. 무. 무 좀 이쁜 거 봐라. 보름에 무 하나 살 때는 그 잘못 사갖고 그냥 가시 뚫고 갖고 그냥 그거 못 먹겠더라고.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 사서 조금 무 있는데. 팬들아, 무 색깔 좀 봐라. 얼마나 맛있 거냐. 파란 거, 하얀 거.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됐냐. 너무 색깔이 아름답습니다. 980원. 저번보다 10원 떨어졌네. 팬들아, 오늘 내가 대파 김치 할 거거든. 그래서 대파 4단 샀어. 대파 4단. 대파 이거 한 단에 980원. 3,920원. 4단에. 싸다. 작년에 이거 우리 한 단에 1,100원 가지고 막 2,000원 줄 수도 있었어. 많이 내렸네. 와귀 꽃등심. 19,390원. 이거는 갈비살. 17,800원. 여기 고기가 맛있더라고. 여기 육회. 이거 10,000원 왔지. 이거 육회는 싱싱해야 되니까. 고등어. 한 손에 9,900원. 몸이 큰 것 봐라. 국내산 9,900원. 아, 이거는 내가 튀겨 먹을 거야. 안쪽이고 카레가루 묻혀갖고 튀기면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맛있어. 카레가루 오뚜기 거 있지? 그거하고 밀가루하고 섞어갖고 밀가루 이렇게 섞어라. 그래갖고 그러면 기가 막혀. 다음에 알려줄게. 고구마. 밤고구마. 할머니는 호박고구마가 좋아? 밤고구마가 좋아? 나는 밤고구마가 좋아. 근데 뭔 밤고구마 뭐냐, 있으면 있는 대로 먹지? 없어서 못 먹지? 어머, 뭐 이거 썩었어요? 이거 둥글둥글. 진짜? 이거 둥글둥글이야? 에이, 재수 없어. 이거 둥글둥글하네. 이거 망쳤다. 이거 안 보고 유라가 막 집은 리트라고. 4,500원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김치 담을 때, 파김치 담을 때 이거 색깔로 쓰려고. 홍고추 4,900원. 거기도 전통이 맛도 좋지 않아. 생강청. 생강청. 응? 요리할 때 쓰게. 생강 없을 때 이거 쓰면 돼. 원래 쓴 거야? 아니, 안 썼어. 처음 한번 사봤어. 이거 궁금해가지고 한번 써봤어. 한번 사봤어. 이게 얼마야? 5,200원. 아주 비싸네. 어디다 써먹어? 아, 이거 좀... 뭐 저기 엿같이 생겼겠지. 생강 냄새 나겠지. 아이고 아이고, 내 새끼 들어왔어요. 내 새끼 들어왔어요. 단감 두 줄. 한 줄에 9,500원. 좀 크기가 좀 떨어졌구만. 가격은 똑같았는데 크기가 좀 줄었구만. 나 이케일로 좋아. 단감이. 비상용 라면. 장칼국수 5,900원. 이거는 우리 수행아 좋아하더라고. 뭘 넣으면 끓여 먹으라고 놔둬야지. 야채 돈까스 8,360원. 내가 세일하길래 이거 한번 사봤어요. 수제 돈까스. 이거 막 뭉쳐서 주더라고. 우리 손주며느리가 에어프라지를 종굴로 사줬거든. 그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. 혜린아 고맙다. 이거 한번 튀겨먹게 할머니가. 고맙다. 숙차. 유라가 또 이것을 또 어디서 좋아했어 또. 유라 이거 하시면은 카톡 내가 꽂아두면 보다가 보면 없어져 버렸어. 한참 보면 없어졌어. 그래서 뭐 하나서 들고 나와. 이거 오늘 또 이 숙차 들고 나왔더라고. 3,600원. 내가 한번 먹어볼게. 무슨 맛인가. 숙차 진짜 숙차 맛인가 봐야지. 맞나. 이 만나님은 또 감칠맛이 나요 또. 9,000원. 이거 닌다고 안 좋은 거 아니야. 간 맞추기 어려운 사람은 다시 다 쓰세요. 초코파이 3,800원. 가서 가도 입에 니면 살살 녹는 거 알지? 이거 두 개에 7,500원. 이 커피에다 먹으면 괜찮았는데? 이 커피도 다 죽이고 생겼네. 팬들아, 우리 집이 가루 커피 마시는 거 알지? 이거 살 좀 빼려고 이것도 이것 좀 샀다. 뭐 효과가 있겠냐? 그냥 말이 그렇지. 누구들 근데 내가 커피값 다 줄이라 했는데 줄이고 있냐? 커피값 줄이고 있어? 야, 이거 얼마야? 22,500원. 이거 싼 거 아니네? 이렇게 해서 2월달 195,000원.
480원 장받습니다. 이번 달에도 집밥 잘 챙겨 먹고 항상 건강하자. 내가 대파김치 담을게. 이거 보고 따라서 담아 먹고 항상 건강하자. 사랑한다.